팀장님, 예, 앞서서 지금 이제 언급이 된 대로 환율까지 무기화하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 지금 보면은 오늘 로버버 같은 게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신기술 가운데서도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 중국 쪽에 제재를 할 것이라는 뭐 얘기까지도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테마죠. 그냥 왔다 어디서 갔다 하는. 왔던 말,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가지고 근데 말할 필요 심리가 없고. 그쪽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심리적으로는 지금 예. 현재 무역 분쟁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타결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되다 보니 뭐 외국인의 매물이 나오면 그래서 이제 빠지는 그런 양상이 좀 보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막 우리나라 언론이나 해외 쪽의 언론들이나 이것저것 막 얘기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뭐, 아, 이대로 뭐 장기화되고, 분쟁되고, 하웨이 막 방하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하웨이에 대해서. 어저께 미국 증시가 빠지다가 장막판에 탁 치고 올라가요. 네. 그 상승을, 낙폭 축소했던 요인이 뭐냐면, 트럼프가, 하웨이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하고 관련이 없다. 뭐 자기네들이 뭐 이란 제재에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의장 그분 있지 않습니까? CFO 따님. 어쩌고저쩌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치기 시작하죠. 그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뭐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저께 갑자기 트럼프가 하웨이 문제는 무역 협상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전 그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곧 무역 협상을 위한 카드였다는 거잖아요, 화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웨이 이슈가 뭐 부각이 되고 이쪽저쪽 막 나오지만 사실은 그 규제를 해보니까 자기 기업들이 막 피해를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출구 전략으로 써야죠. 어차피 국가 안보 때문에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국가안보 피해보니까, 야,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거, 윈도우 안 쓰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다음에, 만약에 애플이 그거 하는데, 애플 기업인데 그거 안 쓰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안보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우자는 거죠. 서로 뭐 아, 죽자는 거죠. 그래, 그러고 있는 도중에, 영국이랑 뭐, 퀄컴이랑 뭐, 이쪽저쪽에서 하웨이 부품 제공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한테도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만약에 안 지키면 또 따르면 또 중국으로 또 보복, 안 지키면 미국으로 또 미국을 보고. 보복. 그런데 TSMC 있죠. 대만. TSMC가 방금 전에 하웨이 쪽에 부품 납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 마지막 남은 게 TSMC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TSMC가 그 제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TSMC를 제재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미국은 제품 못 만들죠, 그쵸. 그러면.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격화되기는 이게 겉모습만 보면 격화되는 것 같은데 하나둘씩 발을 빼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그동안 그냥 강하게 나갔던 것들이 사실은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미국 농민들 중에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나 이런 데서 보면 미국 농민들 중에 40%가 지금 그 피해를 보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또 대다수가 또 파산 선고가 나오고 난리가 났고요. 미국은 우리가 달라서 신용 그쪽에 관련해서 파산 선고를 하면 그것만큼 또 심한 그게 없어요. 걔네들은 좀 심해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 뭐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자기 표가 꺾이는 떨어지는 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을 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역 협상 이거를 뭐 5G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에 그러면 이런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초안까지 나왔잖아요. 뭔가가 틀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초안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서 뭔가를 제거를 했어요. 뭘 제거를 했냐면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내년도가 중국 공산당 100주년. 창당 100주년이고 내년부터 4G 현대화 그 발전 계획 첫 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2017년도 19차 당대위에서
시진핑이 강대국 외교를 주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혁명외교, 발전외교에서 이번에는 시진핑 발 그쪽으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걸 법제화를 하고 트럼프, 미국 쪽으로부터 이제 미국 쪽이 이제 발을,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 자기의 그 집권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명분을 쌓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고,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 계속 무역 분쟁은 제2의 아편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장기화시켜버리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급감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어제 IMF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피해를 보는 거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들. 근데 중국 소비자들이야 뭐 그 중국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가 좀 확산되는 거는 미국이에요. 미국 소비자라는 말이네요. 거기다 특히나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더 심화되는 거고, 미국 입장,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트럼프의 협상의 법칙을 좀 보면 강하게 몰고 나갑니다. 이게 벼랑 끝까지 몰고 가거든요. 그러다가 손을 살짝 내밀어요. 근데 그걸 잡냐 안 잡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몰고 가는 건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만만디 정책을 펼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당장 내일이라도 타결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명분을 주면 돼요. 중국한테 미국은 명분을 주고 중국은 미국한테 실리를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명분과 실리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 중국도 문제고요, 미국도 문제예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내년도 대선이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좀 더 격화되고 장기화되고 뭐 난리가 나버리면, 특히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막 펼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고 있는 도중에, 내가 최고인데, 중화민국 최고, 이런 것들을 그 깨트릴 만한 그런 협상은 안 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중국도 뒤로 밀어지기도 힘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6월 달 전에 타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이 한 발씩 물렀으면. 근데 지금 현재 법제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FTA 할 때도 그 이슈가 처음에 불거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용인을 했어요. 법제화 안 해도 되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교 쪽에서 풀어나가면 당장 다음 주에 협상을 다시 재개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타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라질 수가 있고, 반대로 서로 강대강으로 가버리면 뭐 내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내년 대선까지. 그래서 계속 반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예. 그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할 수도, 뭐 가늠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대응의 영역이라는 건데, 만약에 타결이 되면 당연히 썸머랠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연고점 정도 2250. 2250. 그 다음에 지난번 10월달 폭락하기 직전 지수 2350 정도까지는 일단은 썸머레일리를 통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근데 그 뒤로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둔화, 여전히 뭐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진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50대 50이다. 그래서 팀장님의 항상 이렇게 흐름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시장에서 너무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때는 그 반대편에 있는 50의 확률을 말씀을 해주시고, 너무 긍정적으로 갈 때는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50의 확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또 그 외의 확률도 상당히 크게 있다는 점, 반반으로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응의 영역이다.